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 임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금 막 종료됐습니다. 특검의 구형과 이 부회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종료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중형 구형의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의 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이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점, 이 부회장의 경우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소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했고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하거나 기댄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일방적인 추측만 하고 증거가 없다며 억울함을 표했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들은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일은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1심과 2심 주요 재판 선고를 생중계하도록 지난달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생중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시아경제TV 정윤영입니다.